대전에 출장 왔다가 가는 카페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요즘은 지역에 가면 카페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규모는 꽤 크네요. 겨울에는 이렇게 포장마차로 한다고 하네요. 화덕 피자 아마 할수 있는 공간 있고, 여기 혼자 창을 보면서 앉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식재 그렇고, 파티하기 괜찮겠는데요. 공간 좋습니다. 밤에 경관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미지 찾아보니까. 여기도 날 따뜻하면 꽤 많이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털수원 풀도 에째다 많이 심었고요. 배롱나무가 아주 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별도 있고, 저쪽에 하단 마감을 잘 해놨네요. 모닥불 피우고, 여기 아파트인가? 아파트가 같이 옆에 있네요. 내려도 되나? 오, 장미도 있습니다. 장미가 좀 주제가 되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은 그래도 있네요. 물도 있고, 꽤 물이 많습니다. 물소리도 들리고, 데크도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도록 해놨네요. 아마 겨울이라 그렇지, 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즐길 수 있겠네요. 실내도 꽤 규모가 크더라고요. 요즘 가든 카페들이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또 작으면 작은 데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큰데, 저는 오늘 커서 온건 아니었고, 요즘 가든 카페 찾아다니고 있고요. 이거는 요즘 전구가 크지 않아요, 별로.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저 색깔도 회색이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해놨네요. 실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찍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옥상에 카페 봤습니다. 혹시 대전 지역에 좋은 카페, 가든 카페 있거나 아니면 또 지역마다 좋은 카페 있으면 댓글 하나씩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지방 출장 다니는 길에 좀 찾아다녀볼까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 같이 공유도 할게요. 지금 제 네이버 지도에 요즘 가든 카페가 한 카테고리로 계속 저장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만나는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가든 카페인 것 같습니다. 좀 쌀쌀하네요. 내려가야겠습니다. 정원 친구 2호.